안녕하세요, 학자 여러분. 쉽게 따라하는 레빗 2022 한글 기본 강좌를 진행하게 될 박남용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최근에 출시된 오토데스크사에서 최근에 출시된 BIM 대표적인 디자인 도구죠. 레빗 2022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는 첫 시간이기 때문에 레빗 프로그램을 직접 오픈해서 바로 작업을 우리가 이제 BIM 설계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 들어가기보다는요. BIM이 뭔지 그리고 이 레빗 2022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다운받아서 설치를 할수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레빗이라는 프로그램을 배우기 위해서는 앞서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BIM 설계 소프트웨어 중에서 좀 대표적인 설계 소프트웨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BIM이 뭔지에 대한 정의는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겠죠. 물론 레빗 2022 한글 기본 강좌를 지금 수강해 하고 계시는 우리 학습자분들은 대부분 BIM이라는 것을 해보기 위해서 이 레빗 강좌를 학습하고 계실 텐데요. 수강하셨을 텐데 그래도 간단하겠지만 BIM이 뭔지 그리고 이 레빗의 어떤 레빗이라는 이 설계 도구가 왜 개발이 되어졌는지 그 의미는 아셔야 되겠죠? 그 특징에 대해서도.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여러분 PC에 설치가 돼 있어야지만 이 강좌를 수강할 수 있잖아요. 복습도 하고 예습도 할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설치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스트럭션 프로그램 셋업인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건설 분야의 설계를 함에 있어서 주로 이루었던 설계 방식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오토캐드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설계 방식이었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오토캐드라는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수십 년간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꽤 오래됐죠. 오토캐드가 개발된 지가 꽤 오래됐으니까. 여하튼 수십 년간 이 오토캐드가 이 건설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설계 분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죠. 실은 오토캐드라는 것은 오토데스크사에서 만들어진 캐드 시스템을 오토캐드라고 하는 거고요. 그 외에 여러 이제 그 소프트웨어 회사들에서 캐드, 컴퓨터 어디드 디자인이라는 이 캐드 시스템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이런 캐드 시스템은 2차원 설계를 기반으로 해서 3차원 설계로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설계를 이끌어왔죠. 하지만 이런 2차원과 3차원을 분리해서 설계하는 방식은 글쎄요. 뭔가 상호 간의 어떤 그 매칭이라고 할까요? 이런 어떤 서로 상호 간의 어떤 연계성이 부족해서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떤 시간과 노력의 손실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2차원 도면을 그리고 나서 이를 밑그림으로 해서 3차원 설계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2차원과 3차원에 뭔가 정합도라고 할수 있거든요. 뭔가 딱 맞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 3차원 설계에서 미스가 나는 경우도 있고 이미 2차원 설계에서 미스가 나서 3차원 설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뭔가 미스가 났을 때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2차원과 3차원을 또 별개로 수정을 해줘야 됐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수정 상황에서도 또 2차원과 3차원이 또 미스가 나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개발된 것이 바로 이제 레빗이라는 거고요. 레빗뿐만 아니라 뭐
레빗은 오토데스크사에서 만든 그 BIM 설계 도구고, 뭐 요즘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뭐 아키캐드라든지, 뭐그 다음에 마이크로 스테이션이라든지 등등 이런 BIM 설계 도구들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러한 레빗은 파라메트릭 개념을 활용한 대표적인 BIM 툴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파라메트릭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죠. 뭐냐면 앞서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차원 별개로 설계를 하고 별개로 3차원 설계를 하다 보니까 뭔가 미스, 정합도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 BIM 소프트웨어들은 2차원과 3차원 설계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2차원 중심의 설계가 아니라 3차원 중심의 설계를 하게 되고 처음부터 3차원으로 정확하게 만들어진 이 설계 데이터는 거기에서 바로 2차원 어떤 설계 데이터들을 추출만 하면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BIM 설계 도구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 중에 나오는 키워드가 바로 파라메트릭이라는 키워드인데요. 뭔가 이제 설계 과정에 미스가 생겼을 때 처음부터 3차원 모델을 중심으로 이제 설계를 했기 때문에 3차원 모델에서 이 미스된 내용들을 수정하게 되면 자동으로 2차원에 추출된 내용들까지 다 미리 수정이 되어진다라는 개념이죠. 결과적으로 어떤 요소가 수정이 될때 이와 관계된 요소들이 함께 이제 영향을 받아서 동시에 수정이 되고 편집이 되어지는 그런 어떤 일련의 메커니즘을 바로 이제 파라메트릭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예전에 이제 CAD를 활용한 설계 방식은 단방향의 설계 방식이었다.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설계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미스가 났을 때 수정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뒤로 돌아가서 다시 피드백해서 수정해야 되는 그런 어떤 방식이었다면 이 BIM 설계 도구들은 양방향 설계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2차원과 3차원을 동시에 설계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호간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고요. 이를 통해 가지고 건축물에 대한 설계 품질의 확보와 그리고 효율적인 시공, 그 다음에 노력, 그 다음에 시간들, 이로 인해 발생되는 여러 가지 손실들을, 손실과 비용들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현재 이제 BIM 설계 도구를 이용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국토교통부를 주관해서 앞으로 모든 건설 분야의 설계를 레빗으로 해라라고 강력하게 공고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실제적으로 이는 세계적인 추세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다운로드하고 설치하는 방법, 그 루트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루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직접 여러분들이 이 소프트웨어를 사셔야 되는 거죠. 구매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체험판으로 여러분들이 설치를 할수 있겠죠. 물론 그 회사에 뭐 BIM 소프트웨어를 정식으로 구매를 한다면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시면 되는 거죠. 하지만 개인 사용자들은 뭐 고가의 지금 여기 레빗의 어떤 그 결제 정보가 나와 있지만은요, 이런 고가의 어떤 소프트웨어를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컴퓨터보다 소프트웨어가 더 비싸니까 이 고가의 소프트웨어를 살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를 수강하실 때는 아쉽지만 30일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체험판을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셔서 사용하실 필요가 있겠죠. 근데 1년 라이센스를 얻어서 사용할 수는 있어요. 1년 라이센스가 뭐냐면 학생이거나 아니면 선생님일 경우는 오토데스크의 인증을 받아가지고 1년 라이센스를 사용할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러면 저희가 여기 있는 주소를 가지고 한번 그 사이트에 방문해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는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소를 선택하고요. 컨트롤 C를 눌렀고요.
인터넷을 잠시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소창에 해당 주소를 붙여넣기 하고요. 엔터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과 같은 창이 이렇게 뜨게 돼요. 다음과 같은 창이 이렇게 뜨게 되죠. 오토데스크 소프트웨어 무료 체험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토데스크 3D 디자인 소프트웨어를 무료 체험판을 다운로드 하십시오라고 되어 있고, 학생용일 경우는 라이선스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오토데스크 제품을 교육용으로 무료로 이용하려면 1년에 한 번씩 시트 아이디 통해서 자격을 확인받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예전과는 다르게 오토데스크가 그 무료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그 제공 방식이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개인 사용자들 있잖아요. 개인 사용자들도 교육생이라고 보고 3년간 무료로 제공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무조건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런 게좀 있고요. 자,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아래에서 제품 찾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쭉 내려 보시면 이렇게 레빗이라고 이렇게 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셔도 돼요. 그래서 레빗을 클릭해 보시면, 자, 이렇게 이제 레빗 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무료 체험판이라고 해서 레빗을 30일 동안 무료로 체험해 보세요라는 문구가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서 무료 체험판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운로드 하기 전에 이렇게 이제 그 사용 가능한 시스템의 어떤 사양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체험판의 파일 크기는 16기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음을 한번 눌러보시면, 자, 이자 다음 자격으로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예정인데요. 눌러서 당연히 뭐 비즈니스 사용자가 되겠죠. 자, 비즈니스 사용자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언어는 한국어. 그 다음에 다음 눌러주시면, 자,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토데스크 처음 사용하십니까? 해서 만일에 오토데스크 아이디가 없으시면은요, 계정 작성을 하셔서 아이디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저는 제 아이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보통 아이디는 이렇게 이제 이메일 주소가 되겠고요. 그리고 비밀번호 이렇게 이제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회사 이름과 뭐 구, 그다음에 우편번호, 그다음에 전화. 당연히 저희는 코리아 리퍼블릭 어부죠. 사우스 코리아고요. 그리고 다운로드 시작하시면 여러분들이 해당 무료 체험판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단 30일만 사용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교육용일 경우, 만일에 학생인 분들이 이렇게 저희 제 강의를 학습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학생인 경우는 1년간 라이센스를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학생용 라이센스 이용을 클릭해 주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제품 받기라고 이렇게 뜨게 되는데, 시작하기가 있고요. 교육용 액세스 권한이 이미 있으면은 여기 로그인을 하시면 되는데, 시작하기를 누르시면, 자, 이렇게 뜨게 돼요. 그래서 교육용 제품 혜택 받기라고 되어 있고요. 오토데스크는 자격이 있는 학생 교육 담당자 및 기관에 무료로 소프트웨어를 제공합니다. 적격한 교육기관에서의 등록 또는 고용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접 여러분들이 자료를 제출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나라는 저희가 대한민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교육의 역할은 학생이냐 교사냐. 뭐 학생일 경우는 학생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기간의 유형은 뭐 고등학교냐 아니면 대학교냐, 그죠? 그 다음에 생년월일은 어떻게 되냐, 뭐 이렇게 대충 한번 넣어볼게요. 자, 뭐 이렇게 해서 넣고요, 그죠? 그리고 다음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계정을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들. 계정을 이렇게 만드시는데, 계정을 만드시고 나서 저는 이제 계정이 있어가지고요. 계정을 만드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전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학생일 경우는 학생증 있죠, 여러분들 학생증을 이렇게 스캔을 받거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사진을 딱 찍으셔가지고 깨끗하게 찍으셔가지고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하게 찍으셔야 돼요. 그래서 학생증을 명확하게 찍으셔가지고 거기 그 등록하는 찾아보기 버튼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저는 이미 교육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거기에 여러분들이 자료를 첨부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첨부를 해서 썸밋 제출을 하게 되면 늦어도 하루 안에는 연락이 옵니다. 어디로 연락이 오냐면 여러분들이 가입하셨던 그 전자메일로 오토데스크사에서 메일을 보내줘요. 그래서 뭐 콩그레츄레이션 해가지고 축하합니다. 여러분 그 교육용 어셋스가 시트 아이디가 발급되었습니다라는 영문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메일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자 뒤로 나가 볼게요. 자 여기 있는 교육용 액세스 권한이 이미 있으십니까라고 해서 이 교육용 그 억세 그그 권한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 로그인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번 해볼게요. 로그인해서 자제 아이디 한번 넣어보고요. 자, 이렇게 제가 이제 로그인을 했고요. 자, 로그인을 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 오토데스크 제품에 대한 고객님의 교육용 액세스 권한은 2022년 4월 6일까지 유효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보면은 레빗을 제품 받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시작하기가 아니라 제품 받기라는 단어로 바뀌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해당 제품을 1년 동안 다운로드 설치하셔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의외로 까다롭진 않아요, 여러분들. 의외로 까다롭진 않고 30일 버전도 뭐 당연히 오토데스크 계정은 개설을 하셔야 돼요, 이제는. 개설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구글 아이디도 하나 개설하시면 좋아요. 구글 아이디도 하나 개설하시고요. 자, 구글 계정도 하나 개설하시고 했어서 이참에 구글 계정하고 오토데스크 계정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일반인 경우는 30일 버전으로 다운받으시고 회사에서 직접 이 레빗이 설치된 분들은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학생이나 교사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용으로 인증 받으셔가지고 정본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교육용으로 이제 계정을 발급받으실 때는요, 정확한, 본인의 어떤 학생인지 교사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서류를 이렇게 내시면 되고요. 교육용 인정받을 때 교사분들 같은 경우도, 뭐라 그럴까요? 설치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서류를 또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또, 제시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여기 검색을 해보면 지원 한번 눌러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교육 액세스에 대해서 알아보기 이렇게 돼 있고요. 자격 요건 보기 이렇게 또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제가.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학생 및 교사 이렇게 돼 있고요. 누가 그 자격 요건을 충족합니까?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학생용 교육사용 뭐 자격 확인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자격 확인 한번 눌러볼까요? 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그죠? 여기 보시면 자격을 확인하려면 하면서 이렇게 쭉 내용이 또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추가 문서 이렇게 되어 있죠. 추가 문서 보면은 뭐 학생 교정에 해당하는 서신을 템플릿 참조하십시오 돼 있고 뭐 등록 영수증, 학생 영수증, 학생 또는 직원 아이디 뭐그뭐
재직 증명서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학교 웹사이트에 교직원 목록 이런 것들을 이제 제출하시면 되고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학생증으로 이제 보통 많이 인정을 해줘요. 학생증으로,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셔가지고 교육용 라이센스로 이렇게 받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오토데스크 래빗 2022 출시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주 따끈따끈한 BIM 소프트웨어이고요. 이 래빗 2022를 시작하기 이전에 저희가 지금 기본편입니다. 그래서 이 래빗 2022 쉽게 따라하는 래빗 2022 기본편을 시작하기 이전에 이 BIM이라는 게 뭐고, 그리고 래빗의 어떤 위치가 뭔지, 그리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설치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설치된 래빗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하나하나 래빗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